피렌체에서 출발한 기차는 2시간여를 달려 베네치아에 도착했습니다. 물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도시, 피렌체와 쌍벽을 이루며 르네상스 예술의 고향으로 인정받는 곳이죠. 산타루치아 역에 내려 바로 선착장으로 향합니다. Hello, I want to go to Rialto. Is it okay? All right, thank you. Sul mare luccica, l'astro. 베네치아엔 자동차가 없습니다. 오로지 배로 이동해야 하죠. 베네치아에 도착했습니다. 베네치아 입구에 산타 루치아 역이 보입니다. 산타 루치아 하는 그 노래에 등장하는 그 산타 루치아 의 이름을 땄죠. 바로 옆에 산타루치아 성당이 있기 때문에 역 이름이 그렇게 붙어졌죠. 베네치아에는 S자형의 대운하에 연결된 수많은 운하들이 있고 그 위에 약 400여 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박물관 같기도 한데요. 오래전 부유한 상인 가문들은 대운하를 따라 저택을 짓고 향신료와 실크를 가득 싣고 하역장으로 향하던 그들의 무역선을 감시했죠. 17세기 흑사병이 이 도시를 휩쓸고 갔을 때 신의 은총에 감사하며 지은 살루테 성당이 보입니다. 베네치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대운하를 통과해 산마르코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갈색 피부의 아랍인,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고 중국의 비단이 거리 상점에서 팔리고 있었죠. 16세기 베네치아는 국제도시였습니다.
안드레아와의 우연한 만남이 제게 베네치아의 낭만을 선물해줬네요. 안드레아, where are you from? Palermo. Palermo. Wow. Yes. Palermo. So you are here to visit Venezia? I'm visit, yes, Venezia. You enjoy this city? Yes, it's a very beautiful city. Very beautiful city. Very beautiful city. But your music is more beautiful than the city itself. Thanks. Thank you very much. Thanks. Okay. Bye-bye. Ciao, Corea. Thank you. Bye-bye. Bye-bye. Hey. 예술은 시대를 비추는 또 다른 거울입니다. 사람들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 예술의 힘에 의지하게 됩니다. 이제 지중해 해상권을 오스만 투르크에게 빼앗긴 베네치아인들은 물질에 대한 욕망을 멈추게 됩니다. 예술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되죠. 지금 보이는 저 아카데미아가 바로 베네치아 르네상스 예술가들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원래는 굉장히 많은 수천 점의 작품이 있었는데 이제 베네치아 경제가 쇠퇴하면서 많은 작품이 밀라노의 브레라 미술관 그리고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에 팔려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백 점의 작품이 저 아카데미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죠. 베네치아 르네상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명의 화가를 만나야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조르조네, 두 번째 인물은 티치아노, 그리고 마지막 인물은 틴토레토입니다. 자, 다시 조르조네, 티치아노, 틴토레토입니다. 그 화가들의 작품을 만나러 이제 아카데미로 들어갑니다. 피렌체의 화가들과는 달리 베네치아의 화가들은 빛과 색채에 관한 관심이 남달랐습니다. 색채에 의한 느낌을 표현했고 즉흥적인 느낌의 감각적인 그림이 추구되었죠. 베네치아의 르네상스를 마무리했던 대표적인 화가 틴토레토의 작품입니다. 그림 속 인물들은 역동적이고 활력 있게 표현되었죠. 이야기의 효과적인 전달을 중요시했던 겁니다. 색채의 마술사로 알려졌던 티치아노는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을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색을 동원했습니다. 베네치아의 미술은 자연스럽고 표현력이 뛰어났죠. 베네치아 화단의 기적은 새로운 미술의 세상을 열게 됩니다.